여러분 혹시 홈쇼핑 보다가 중간에 나오는 광고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S가 1억을 쏩니다. 총 506명에게 경품 당첨의 행운. 여기 나온 목소리 사람 목소리가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혹시 요리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이런 목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잼민아 잘 들어. 이거 하나면 파스타는 끝이야. 뚝딱. 유튜브에 많이 넣어주세요. 이 목소리는 AI 가상 연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피스트라는 회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음성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저희도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5월 10일 라이브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AI 버튜버 큐비트의 목소리도 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처럼 큐비트에 들어간 모든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IT 채널에서 뜬금없이 웬 버튜버냐?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 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저희는 AI 버튜버로 버튜버보다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끝판왕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상 캐릭터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외형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큐비트의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최초의 큐비트입니다. 자꾸 저를 모티브로 만든 게 아니냐는 말이 보이는데 이걸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나입니까? 그런데 이랬던 초안이 완성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많이 변하셨죠?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2D 캐릭터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캐릭터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는 파츠 분리와 캐릭터의 뼈대를 심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리깅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캐릭터의 형태가 조금 변형된 거죠. 참고로 캐릭터 뒤에 있는 배경도 AI가 만들었어요. 달리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했고요. 역시 텍스트만 입력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게 원본인데요. 배경은 정말 이 상태에서 거의 안 건드리고 뒤에 있는 모니터에 이렇게 회사 로고 정도만 넣었습니다. 배경과 캐릭터를 합치니 제법 그럴듯한 외형이 갖춰졌네요. 이제는 목소리를 입힐 차례입니다. 이제야 목소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네요. 저희는 스브스 뉴스에서 내레이션을 도와주고 계신 페퍼라는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2090년 오모크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AI 로봇 직원인 큐비트다냥. 2023년 진짜 인간과 대화하는 건 처음이다냥. 자, 여기서부터는 타입캐스트라는 회사의 기술을 빌렸습니다. 타입캐스트에 마이 보이스 메이커라고 가상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1시간 이상 분량의 충분한 음성 데이터를 넣으면 해당 음성을 바탕으로 가상의 목소리가 생성되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휴가 가고 싶어 미치겠다냥.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에 맞춰서 페퍼의 목소리로 출력이 됩니다. 실제 목소리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먼저 진짜 휴먼 페퍼의 음성입니다. 오모크 전자상가는 2090년 현재 2022년 이전에 전자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자제품 상점이다냥. 그리고 이어서 합성 목소리도 생성한 음성입니다. 오목표 전자상가는 2090년 현재 2022년 이전에 전자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자제품 상점이다냥. 겹쳐서 들어보면 오목표 전자상가는 2090년 현재 2022년 이전에 전자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자제품 상점이다냥.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홈쇼핑 쪽에서는 이미 현업에 이런 가상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NS가 1억을 쏩니다. 총 506명에게 경품 당첨의 행운. 감쪽 같죠? 이제 본체와 목소리 그리고 언어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사실 버튜버가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채팅과 챗GPT 같은 대화형 AI를 연동해서 넘어오는 채팅에 대해 AI가 응답하도록 만들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연동만 하면 이게 어느 챗봇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명색이 버튜버인데 고객센터의 챗봇처럼 틀에 박힌 답변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캐릭터의 세계관과 페르소나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2090년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AI 로봇 직원이라는 컨셉도 만들고 양자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치도 마련했죠.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말투도 설정해줬습니다. 설마? 설마 이걸로 녹음하겠어? 나는 이 중에 양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가 이 양측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말투는 음성으로 들어보면은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과 거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먼저 들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큐비트라고 합니다. 안녕. 나는 큐비트라고 해. 뭔가 존댓말일 때는 기계음 같기도 하고 그냥 반말도 뭔가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이어서가 정말 아니라 고피의 취향이어서 고심 끝에 조금 더 캐릭터성을 부각할 수 있는 양체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계관과 말투에 관한 10개의 항목을 챗GPT의 프롬프터로 입력해서 초기 페르소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큐비트를 5월 12일에 여러분께 처음 선보였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큐비트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꽤나 큰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치만 우리 큐비트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무래도 GPT 3.5 기반이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에 있어서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요. 오는 질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소통 라이브 위주로 진행하는 유튜버분들 방송을 보면은 채팅 보다가 시청자한테 먼저 적절한 주제를 던지기도 하고 도네이션이 터지면 다양한 리액션을 준비해서 보이기도 하고 뭐 노래나 게임 등등 소통 외에도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본 게 바로 이거예요. 비트 주세요. 내 주위는 어쩜 너브인데 내 눈 속에 비친 앨범처럼 제법 그럴듯하죠? 저희는 DeepSVC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딱 노래 부르기에 좋은 목소리를 복제해주는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DeepSVC 이름부터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아까 최초의 큐비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디퓨전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디퓨전 기법이 뭐냐면 이렇게 왼쪽의 원 이미지를 오른쪽의 노이즈로 변환하고 다시 오른쪽의 노이즈를 왼쪽의 원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이 사진 같은 고양이 이미지를 수천, 수만 장을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양이라는 아주 사소한 정보를 입력해도 노이즈 상태에서 또렷한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목소리 복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이미지 이야기냐? 여러분, DeepSVC 모델은 한마디로 소리를 이미지화해서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고유한 목소리는 이렇게 각각 다른 파형으로, 즉 고유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이런 파형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의 원리로 여러 번 학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면 누군가의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 횟수에 따라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소리 쏟아진 별의 자리 아스트라의 효염이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엔 조금씩 개쳐서 난 아래도 눈에 맘에 쏟을 순 쉬지니 확 좋아졌죠? 어쨌든 이렇게 만든 노래 기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가해갈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큐비트의 탄생 비하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이 점유하고 있던 수많은 직군을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프레젠터라고 하는 콘텐츠 얼굴 마담들이 대체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솔직히 요새 너무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내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속상하기도 해요.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소개한 기술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그래픽으로 묘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큐비트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말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 큐비트의 외형이 저런 기술을 기반으로 더 정교해진다면 목소리와 언어가 더 리얼해진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지금의 홈쇼핑처럼 순수하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유튜버들이 시장을 서서히 점령해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큐비트를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큐비트로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저희 팀들이 정말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예쁜 큐비트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